쉽진 않아 난 말해 서투른 날 초조해 She's so selfish But I like it 인정할게 내게 holy holy 된 날 머릿속에 나를 정글 너인데 어딜까 뭐 먹을까 궁금해 다른 생각 노력해도 give up give up 벗어날 수 없는 걸 하루를 다 나에게 보내 Can't let you go Hey! 우리 눈물 저간 너를 배차 더 깊어지게 돼 그런 발차 들린 맘 내 막으라 매차 매차 You're gonna be my life Oh baby it's time I 배차 배차 들린 맘 내 막으라 매차 You're gonna be my 설명할 수 없는 감정 네 방식에 끌리는 걸 Yeah 넌 너무 특별해 그냥 나 좋아 자신 있는 표정 말투까지 전부 전부 좋아 미안해 난 단순해서 잘 몰라 알 수 없는 그 마음을 말해봐 친절하게 말해줘 제법 제법 잘할 수 있다니까 진심만 너에게 보내 우리 누면 저감 모르겠죠 더 깊어지게 돼 그런 발차 그 발차 나가라 매차 그런 매차 You're gonna be mine Oh baby in time I 배차 배차 틀림없는 나가라 매차 배차 모든 것들이 말하고 있어 우리 둘이라서 너 나의 영혼인 걸 난 믿어 싶지 않아 난 너뿐인 걸 배차 우리 눈 먼저 감궈라겠지 더 깊어지게 돼 그런 배차 들림없는 막으라 배차 배차 안녕하세요. 네, 2019 백현 쇼케이스 시티라이츠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솔로 가수로 이제 데뷔한 네, 백현입니다. 네, 엑소가 아니 또 이제 솔로 백현으로는 이제 처음 만나 뵙는 자리잖아요. 사실 올라오기 전에 좀 굉장히 많이 떨렸어요. 하지만 역시 노래가 시작되니까 떨림도 사라지고 또 우리 엑셀 여러분들 앞이니까 굉장히 뭔가 집에 돌아온 것처럼 편안하고 그렇네요. 네, 여러분들은 어때요? 오늘 기분 좋아요? 네! 너무 좋아 보여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외에도 전 세계 많은 팬분들이 브이라이브 생중계로 이제 함께 해주고 계셔요. 예! 네, 지금 브이라이브 보고 계신 분들 오늘 쇼케이스 끝까지 즐겁게 봐주시고요. 응원과 또 하트 또 많이 그렇죠. 하트 많이 보내주시고요. 오늘은 사실 뭔가 하루 종일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네, 두 시간 전이죠. 오후 6시에 시티라이츠 저의 음원이 공개가 됐잖아요. 네, 여러분들 어때요? 어떤 노래가 가장 좋아요?
아, 좋아요. 네, 아유,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많이 준비했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좋다고 해주시니까 너무 저도 뿌듯합니다. 네, 타이틀곡 UN 빌리지 다 들어보셨죠? 저랑 좀 잘 어울리나요? 뭔가 평소에 보여드리지 않았던 뭔가 그런 모습이잖아요.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요? 네,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런 모습마저도 좋아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하, 그리고 또 쇼케이스를 뭔가 멤버들 없이 저 혼자 진행하고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굉장히 멤버들이 많이 보고 싶네요. 네, 또 이제 멤버들과 함께 있을 땐 제가 또 옆에서 이렇게 한마디 이렇게 툭툭 던지면서 뭔가 감초 역할이었는데 사실 수호 형의 그 MC 빈자리가 많이 커지다 보니까 좀 약간 오늘 진행 매끄럽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이해 많이 해주시고 네, 좋아해 주세요. 네, 그러면은 앞서 제가 두 곡을 보여드렸잖아요. 이 쇼케이스를 할 때 어떤 곡을 불러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배차... 네? 아, 다 해드릴 순 없고요. 굳이 꼽자면 제 앨범 중에 가장 밝은 노래인 배차와 그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아이스퀸을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좀 상반된 이미지가 좀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 그 노래도 좋죠? 그 반응을 보니까 배차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타이틀곡 많이 들어주세요. 네, 이번에 잠시만요. 제가 지금 계속 말을 해가지고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잠깐 모르겠습니다. 자, 사운드룸 영상을 통해 트랙 리스트가 공개되면서 앨범 작업 과정이나 음악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여러분을 위해 백현 첫 미니 앨범 시티라이츠의 모든 것을 알려주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네, 좀 더 뜨겁게 해주세요. 좋습니다. 먼저 제가 야심차게 준비한 첫 번째 코너입니다. 좋아요. 다시 할게요. 네, 먼저 제가 야심차게 준비한 첫 번째 코너입니다. 네, 어떤 그 사인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시티라이츠 앨범 언박싱 타임입니다. 네, 제가 우리 에리 여러분들의 입장이 돼서 앨범을 직접 개봉하고 앨범 안에 어떤 모습이 담겨 있는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자, 실물 한번 볼까요? 아, 이거를 일단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나이 버전, 아, 데이 버전, 나이 버전. 아허. 자, 이게 뭐라고요? 데이. 그렇죠. 요게 나이.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를 좀 이렇게 해서. 와, 총 이렇게 뭔가, 이건 포스터 같네요. 접혀져 있는 이, 와, 정말. 또 요런 게 또 들어가 있고 야 안에 내용 공개하지 말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네, 아무튼 저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으니까 자 먼저 이번 앨범은 두 가지 버전이에요. 네, 데이 버전, 나잇 버전 있고요. 여러분들은 데이큐, 또 나잇큐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맞죠? 네, 시티라이츠는 시티라이츠라는 앨범 타이틀에 맞게 빛을 되게 많이 이용했어요. 자켓 사진을 여러분들이 또 앨범을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빛을 이용해서 조금 뭔가 조명으로 효과를 많이 줬어요. 뮤직비디오에 봤으면 알겠지만 네, 데이 버전은 약간 좀 화이트 톤 위주의
자켓 사진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나이 버전 블랙 위주의 느낌을 좀 담아봤어요. 네, 안에 포토카드가 뭐가 들어있는지 좀 궁금하죠? 이게 진짜로 지금 방금 그냥 이게 들어있네요. 네, 이게 지금 이게 데이 버전에 들어있던 포토카드예요. 자, 여러분들 뒤에서 너무 밀면 안 돼요. 네. 자, 여러분들 가까이 올 테니까 뒤로 좀만 가세요. 네. 포토카드가 여기 들어있었어요. 아, 예, 예. 자, 이렇게 다 보셨죠? 자, 지금 제가 뭔가 마술사가 된 것 같은데, 네. 그 뒤에 뭐라고 멘트가 적혀 있는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뒤로 안 가시면 안 읽어 줄 거예요. 자, 하나 둘 됐습니다. 자, 뒤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에리 여러분 신인 백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 정말 이 데이 버전을 촬영을 할 때요, 뭐 이런 지붕 위에도 올라가고, 근데 여기가 엄청 높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고소공포증 있는 거 다들 아시죠? 세 발짝 이상을 못 움직였어요. 올라가서 거기 쓸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찍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데이 버전은요, 약간 조금 이제 낮에 좀 많이 찍었어요. 밤에 찍은 컷들은 없고요. 이렇게 쭉 보시면 뭐야 이렇게 뭐 너무 자세히 보여드리면 또 안 되니까. 네, 그러면은 이 데이 버전을 지금 한번 살펴봤잖아요. 정말 짧고 정말 스피드 있게 여러분들에게 다 보여드리면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실물을 받아서 하나하나씩 봐야 그게 더 소중하고 정말 값진 앨범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빨리 넘겨드렸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이미지는 약간 조금 낮에 찍은 뭔가 좀 나른한 오후 같은 느낌의 사진들이 많이 들어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 나이 버전을 한번 볼까요? 자, 먼저 포토카드부터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좀 해드릴게요. 자, 뒤에 있는 분들 자, 밀지 마시고, 이거 살짝 보였네. 자, 밀지 마시고요. 이거는 나잇 버전에 굉장히 걸맞는 그런 포토카드예요. 너무 궁금하시죠? 자, 가까이 갈 테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오지 마세요. 아, 뒤로. 아, 저한테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그러면은 앞으로 나가지도 않고 뒤로 가지도 않은 지금 이 자리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자리. 자, 보여드릴게요. 이 자켓을 입고 찍었던 사진인 것 같아요. 그것도 아주 새벽 늦은 시간에, 이때 한 새벽 3시 막 이렇게 됐었을 때였을 거예요. 자, 뒤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읽어 드려야겠죠. 우리 에리 너무 보고 싶었다.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이렇게 적었습니다. 또 많은 우리 에리 여러분들께서 제 솔로 앨범을 기다려 주셨잖아요. 네, 그렇게 오래 기다리셨을 텐데 원 없이 이제 받아보셔가지고 닳도록 보세요. 네, 나잇 버전을 아주 짧고 스피드 있게 여러분들에게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자, 읽어드릴게요. 지금 현재 하트 1억 개 돌파. 이야, 바로 이어갈게요. 이렇게 돌파하는 시점에 공개하는 나잇 버전.
아니 뭐 보이시고 지금 뭐 하시는 건지 여쭙고 싶어가지고요. 네 보여요 보여요. 네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들어 있는데요. 데이 버전 아 나잇 버전을 찍을 때는 좀 되게 밤에 많이 찍었었어요 촬영을. 좀 이렇게 조금 어두운 느낌으로 뭔가 적외선 카메라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사진기를 대서 이렇게 찍던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촬영 기법을 좀 새롭게 도전을 했었는데 나잇 버전도 데이 버전 못지않게 좀 다른 느낌으로 좀 섹시함이 좀 더 추가가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의 사진들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분 따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티라이츠 이제 앨범 언박싱 타임을 가져봤는데 여러분들 뭐 어떤 버전이 더 좋으세요? 집에 가면서 난 데이 버전이 더 좋아 이렇게 하실 거면서 네. 아무튼 이번 앨범이 여러분의 데이 앤 나잇 24시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좋은 선물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야심차게 준비한 다음 코너로 한번 이동해 볼까요? 네 앨범 프리뷰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백현 첫 미니 앨범 시티라이츠의 수록곡들을 함께 들으며 앨범 작업 과정이나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가사 등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들려드리고 싶은 곡은요 바로 이 곡입니다. Baby, we can say 예예예. 네 이번 트랙인 Stay Up을 들어봤는데요. 이 노래는 프로듀서 차차 말론과 엑셀 로또 그래비티를 만든 에이드리안 맥키넌이 참여한 곡이고요.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몽환적이고 섹시하게 풀어내 봤습니다. 또 제 목소리와 래퍼 빈지노 씨의 피처링이 잘 어울려서 한층 더 섹시함을 어필한 그런 곡인 것 같아요. 어때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노래 가사 중에 마음에 드는 가사는요. 좀 이렇게 책 읽어주는 남자 같은 느낌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완벽해 넌 텅 빈 네 맘 내가 모두 채워줄게 나로 가득 차게. 아, 어우 더워. 네 반응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방금 읽으니까 쭉 이렇게 좀 마음에 드는 가사를 이렇게 하나씩 뽑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들려드려도 괜찮죠? 목이 괜찮으신지 모르겠지만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 곡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믿어 싶지 난 믿어 싶지 나 너 난 너뿐인 걸 배차 우리 능명적 밤들어 개차 더 깊어지게 돼 이런 발차 틀림없는 마걸음 개차 배차 너 너 너 너 너 Oh baby it's time I 배차 배차 틀림없는 마걸음 배차 네, 배차라는 곡을 들려드렸어요. 히트메이커신 켄지 씨가 만든 힙합 R&B 곡이고요. 배차의 뜻은 영어 I bet you 네.
정말 내게도 좋다. 확신의 의미로 가사도 우리 서로 운명적인 사랑이다. 내게도 좋을 만큼 사랑을 확신한다는 정말 난 널 정말 사랑해. 난 믿어 의심치 않아. 이런 가사를 정말 확고한 남자의 마음을 표현한 곡이에요. 이 곡을 처음 들었을 때의 제 느낌은요. 되게 나랑 좀 잘 어울리는 느낌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노래 녹음할 때도 아주 켄지 누나의 극찬을 받으면서 녹음을 금방 끝내고 아 역시 백현이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또 그러면 놓칠 수 없죠. 책 읽어주는 남자. 제일 좋은 가사는요. 그래요. 여러분 웃으시면 안 돼요. 넌 나의 영혼인걸. 우린 잘 될 거란 걸 믿어 의심치 않아. 날 봐. 난 믿어 의심치 않아. 책 읽어주는 거 그만할까 봐요. 좋아요? 지금 무대할 때는 땀이 하나도 안 나는데 지금 땀이 너무 많이 나요. 네. 그럼 바로 다음 곡 들어보도록 할게요. 손을 놓지 마. 차가운 세상을 봐. 얼어붙은 내 손에 뜨거운 내 맘을 맡겨. 터질 듯한 네 맘속에 내 부시러 속에서 보일 듯 잡힐 듯 안 잡혀 사라져 낮이든 밤이든 네 맘에 fall in love. 네, 이 곡은요 아이스 퀸이라는 노래고요. 네, 영국 출신 프로듀싱 팀 런던 노이즈가 참여한 곡이에요. 사실 이 곡이 송캠프 때 나왔었는데 제가 직접 듣고 이 노래가 좋다고 해서 이 노래를 좀 디벨롭 시켜서 저한테 오게 되었습니다. 네, 아주 비트가 세련됐죠? 그래서 제가 애착이 가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꼭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네, 녹음하면서 사실 이게 굉장히 신경 쓴 부분이 있는데 리듬이 좀 많이 어려웠어요. 이 노래가 전혀 공감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리듬이 많이 어려웠어가지고요. 총 한 번 녹음하고 다 거의 다 지우고 다시 녹음하고. 그러니까 제가 원래 엑소 앨범 이렇게 준비할 때나 할 때 제가 원래 수정 녹음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갔을 때 그냥 좀 뽑고 이렇게 나오는데 좀 그렇게 되는데 이게 조금 리듬이 어려워서 저도 약간 조금 힘들었던 노래였던 것 같아요. 좀 쉽게 얻지 못했던 노래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어렵게 얻은 거니만큼 굉장히 애착이 가는 노래입니다. 자, 이제 가사를 조금 읽어드릴게요. 네, 숨이 멎을 듯한 눈빛에 멈춰버린 내 세상. 널 향한 진심 믿어 날 뜨거운 심지 널 위해 모든 걸 걸지. Yeah. Get it. 자, 뜨거운 마음으로 불타는 마음으로 차가운 매력을 가진 상대방을 사로잡겠다라는 그런 굉장히 정열적인 남자의 마음을 표현한 곡이에요. 강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강렬한가요? 네. 자, 다음 곡. 책 읽어주는 사람 때문에 그냥 멘붕 올 것 같아요. 괜찮아요? 네. 자, 그럼 다음 곡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널 벗어날 수 없도록 날 꽉 잡아. Oh yeah.
나만의 diamond you do. You got me shining when I'm with you. 다가와줘도 Come here baby, come here baby. 계속 비춰줘 Come here baby, come here baby.네, 다이아몬드를 들려드렸어요. 사실 엑소 노래 중에도 이제 다이아몬드 네가 있잖아요. 그 노래도 여러분들 꽤 많이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2의 다이아몬드라는 노래가 나왔어요. 네, 세계적인 음악 프로듀서 다크차일드와 히트 작곡가 디지가 함께 했고요. 작사는 싱어송라이터 콜드가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와우! 네, 연인에 대한 사랑을 다이아몬드에 비유한 곡입니다. 이 노래는 뭔가 제가 잘 부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아, 괜찮나요? 네, 이 노래도 하루빨리 여러분들에게 라이브로 들려드리는 날이 올 걸 기대하면서 넌 나만의 diamond you do.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You got me shining when I'm with you. 다가와주다 Come here baby, come here baby. 네, 그렇습니다. 가사를 잊은 게 아니라 어디까지 들려줘야 되나, 여기까지만 할까 하다가 여러분들 표정을 보고 더 불러드렸습니다. 네, 또 가사를 읽어드려야겠죠? 아, 정말 좋네요. 난 너를 보면 다른 건 눈에도 안 보여. 너의 특별한 몸짓 말투. 우리 애리 여러분들도 특별한 몸짓 말투 있잖아요. 없어요? 있잖아요. 몸짓 말투. 괜찮아! 와! 네. 우리 정말 사랑스럽고 귀여운 네. 그 느낌의 몸짓 말투를 갖고 있잖아요. 그쵸? 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노래 듣고 올게요. 또다시 돌아와 가까이 와줘. 난 네가 필요해. 보너스 트랙이죠. 사이코였습니다. 다크한 분위기를 담고 있는 일렉트로닉 팝으로 제가 콘서트에서 솔로 무대로 꾸몄던 곡이죠. 뭐 이 노래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사를 통해서 보셨을 텐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왕곡으로 만들어 달라라는 좀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았어가지고 제가 이거를 또 왕곡을 또 만들게 되었어요. 뭔가 되게 1절과 2절의 느낌이 뭔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좀 다른 느낌을 좀 가지고 있죠. 그래서 더욱 지루하지 않고 좋은 노래인 것 같아요. 네, 반응... 네. 가사는요, 네, 뭔가 혼란스러워하는 남성의 여러 가지 감정에 혼란스러워하는 남성의 모습을 좀 이제 가사로 표현한 곡이에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가사를 좀 읽어드리자면요. 아니거든요. 자, 보다시피 위태로워. 가까이 와줘. 난 네가 필요해. 라는 가사입니다. 자, 이렇게 급하게 앨범 프리뷰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타이틀곡은 네, 이따가 알려드릴 거예요. 네, 너무 급하시네요. 네, 지금까지 수록곡을 함께
들으면서 제가 좋아하는 가사도 직접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땠어요? 네, 그 책 읽는 남자는 머릿속에서 잊어주세요. 네, 앨범 언박싱부터 이렇게 앨범 프리뷰까지 함께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드렸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세 번째는요,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코너, 빠밤, Day and Night Q&A 시간입니다. 첫 미니 앨범 시티라이츠에 대해 여러분이 직접 보내주신 궁금증을 답해드리는, 궁금증에 답해드리는 그런 코너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방금 말투 뭐였죠? 자 여기 보시면은요, 자, 이거 포토카드가 이렇게 데이, 나잇 이렇게 있잖아요. 데이에서 한 장, 나잇에서 한 장, 또 데이에서 한 장, 나잇에서 한 장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에, 좀 여기 나온 질문에 답해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은 먼저 뽑아볼까요? 자, 첫 번째. 타이틀곡 제목 UN 빌리지를 들었을 때 제일 처음 든 생각은 뭔가요? UN 빌리지 외에 노래로 만들고 싶은 동네가 있다면? 자, 저도 UN 빌리지 그 타이틀곡 제목을 처음 들었을 때는 당연히 그 한남동에 있는 좀 생각이 나긴 했어요. 하지만 가사를 쭉 읽어보니 그 도움닫기였더라고요. UN 빌리지 언덕에서 달을 보면이 진짜였고, 네, 여러분들도 지금 이해하신 분들 꽤 있을 거예요. 네, 뭐 그래도 뭔가 지금까지 들려드렸던 거와는 좀 다르게 지금까지 뭔가 좀 환타지스러운 뭔가 가사들, 뭐 에덴도 나오고요, 뭐 그런 게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제 솔로로 이렇게 보여드리기에는 새로운 느낌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되게 참신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느 동네를 또 만들고 싶냐고 했잖아요. 분천시 중동, 뭐 부천시 원미구 이렇게 한다고. 네. 빨리 나잇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쇼케이스에서 에리드를 만나는 기분을 몸으로 표현한다면? 이거 어떻게 표현하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골반이요? 어떻게 표현하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데이 버전 뽑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곡을 정하기 어려웠다고 했는데 어떤 곡들이 최종 후보였는지 궁금해요. 일단 아이스퀸도 있었고요. 또 다른 곡이 하나 있었는데 그 곡은 실리지 않았어요. 네? 이 집에 더 좋은 노래 넣어야죠. 네. 네? 싱글이요? 이제 7월 말에 이제 콘서트를 하고 또 이제 기회가 된다면 또 나오겠죠. 빨리빨리 나와야죠. 그렇습니다. 자, 나이 버전 넘어갈게요. 데이큉, 나이큉처럼 엑소 백형과 현실 백형이 다른 점을 꼽자면? 여러분들 다 아시죠? 현실 백형과? 네? 몰라요? 엑소 백형의 모습은, 근데 전 사실 무대 위나 밑이나 똑같아요. 네, 저 정말 비슷해요. 화장했냐 안 했냐의 차이일 뿐이지, 마이크 잡았냐 안 잡았냐 뿐이지 잘 똑같아요. 하지만 좀 다른 점을 꼽자면은
글쎄요. 활동하는 반경이 좀 다르다 그럴까요? 뭔가 집에서는 거의 집에만 있고요. 현실에는. 그리고 이제 엑소 백현의 모습은 뭔가 전 세계를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다르지 않을까. 좀 답변이 괜찮았죠? 데이 버전 뽑을게요. 시티라이츠 앨범을 들은 멤버들의 반응은? 음원 발매 후 가장 먼저 연락 온 멤버는 누구였나요? 일단 멤버들이 다 같이 6시 딱 되자마자 축하한다고 다 이렇게 단체방에 썼었고요. 그리고 앨범을 들은 멤버들의 반응은 되게 좋다고 했었어요. UN빌리지 처음 들을 때 신박하다라고 그랬나? 뭔가 지금까지 했던 거랑 좀 다른 느낌이 좀 많이 들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발라드를 할 줄 알았대요. 네, 근데 좀 R&B 장르로 이렇게 또 하다 이렇게 나온 걸 보니까 되게 신기하다고 하더라고요. 예상을 깼다고. 네, 멤버들의 예상을 깨면 뭐 할까요? 자, 나잇 버전 들어갈게요. 나잇 버전 방금 뽑았나요? 데이 버전 뽑았죠? 너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지금 제가 뭐 뽑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백현이 목소리가 저한테는 진짜 힐링 점점점. 우리 백현이의 힐링법은 뭔가요? 제 자, 데이 질문 넘어갈게요. 다 게임 말고 다른 거?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게임 할 때 정말 아무 생각 없어요.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스트레스를 받아도 게임을 키잖아요? 그럼 진짜로 아무 생각도 없어지면서 내가 뭐 때문에 그 스트레스 받았지라는 생각이 없어져요. 좋죠? 그럼 된 거죠. 솔로 앨범을 준비할 때와 엑소 앨범을 준비할 때 차이점을 꼽는다면? 갑자기 빠밤한다고요? 지금까지는 다 이렇게 솔로 앨범을 준비할 때 일단은 코러스 그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불러야 된다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원래는 진짜 여기 A&R 분들 와 계시지만 제가 웬만해서는 한 시간을 안 넘겨요, 녹음 시간을. 근데 진짜 막 2시간 반, 막 3시간, 막 4시간 걸리고 막 그런 적도 있고. 그러니까 그만큼 심혈을 되게 많이 기울였고, 엑소와는 또 다르게, 엑소 때도 심혈을 기울였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른다는 게 되게 많이 힘이 들었고, 그게 좀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 외에는 그냥 노래하는 건 똑같으니까요. 네. 하지만 솔로 앨범을 준비할 때 좀 더 부담이 됐죠. 혼자 나온다고 이제 생각이 드니까. 하지만 어제 녹화를 하고 나서 되게 편하네요. 노래할 때 어제 진짜 긴장 많이 했거든요, 저. 진짜 저는 막 속이 막 이상해, 배도 아프고 막 이상했어요. 원래 저 긴장 잘 안 하는데 진짜 긴장 많이 됐었어요. 자, 나잇 버전. 맞죠? 네? 질문이요? 알겠습니다. 지금도 완벽한데 앨범 준비하면서 보컬 레슨까지 받은 백현. 이렇게 열심히 하는 백현의 원동력은 뭔가요? 잘해지고 싶은 마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부담이 좀 많이 됐다고 했었는데, 좀 솔로로 나왔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안정적인 모습을 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중간에 뭔가 흔들리거나 그러기 시작하면은 또 여러분들이 무대 보는데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온전히 제 모습을 봐주시고 제 목소리에 심취하셔서 음악을 감상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레슨을 받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뭐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자, 데이 버전이죠? 물 한 모금만 먹고 할게요. 아, 이거 다 먹으라고요. 백현님만 알고 있는 이번 앨범 TMI를 소개해 준다면? 이번 앨범은 정말 다 보여드리기 위한 앨범이기 때문에 TMI가 숨어져 있질 않아요. 진짜로요. 제가 지금 TMI가 없어서가 아니라 진짜 너무 많아요. 이 앨범도 제가 아까 저도 실물을 오늘 봤기 때문에 했는데 아니 포스터도 이렇게 들어가냐고 뭐 그랬거든요. 원래는 막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사면은 네? 네 그렇게 막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들어있더라고요. 어허, 아낌없이 주는 SM. 백현이. 자, 나잇 버전. 맞나? 틀리면 틀렸다고 말씀해 주세요. 낮에 가장 좋아하는 곳과 밤에 가장 좋아하는 곳을 꼽는다면? 낮에 그 집 말고 다른 거 할게요. 억지로라고 생각해서 한 세네 번째 순위까지 이렇게 좀 해볼게요. 낮에 바다 좋은 거 같고요. 낮에 강 좋은 거 같고요. 그리고 헬스장 좋은 거 같고요. 집 아니에요. 밤에 가장 좋아하는 곳은요. 밤에 집에 있는 게 너무 좋아요. 그쵸? 뭔가 편안하잖아요. 편안한 곳에 와야죠. 밤에는 또 잠도 자야 되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밤에 그리고 또 예, 집이 제일 좋아요. 뭘 말하려고 해도 거짓말이어서 말을 못하겠어. 그러니까 낮에도 집이 좋고요 밤에도 집이 좋아요. 자, 데이 버전 신인 가수 백현의 각오 한마디 듣고 싶어요. 일단 지금 하트 2억 개 돌파했다고 합니다. 돌파! 2억 개. 와, 2억 개. 진짜 지금 보시는 분들 계속 맞아 이렇게 하시면서 보고 계시겠죠? 감사합니다. 각오 한마디. 신인인 만큼 뭐였지? 나 데뷔 처음에 했으면서 안녕하세요 XK 백현입니다 이거였었나? 안녕하세요 XK 백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인 가수 백현입니다. 네, 앞으로 열심히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잘 지켜봐주세요. 네, 그리고 음악방송 1위 공약 걸어달라고 합니다. 뭐가 좋을 것 같아요? 1위 공약 뭐 할까요? 팬미팅이요? 준비되셨죠?
아니 아니 관계자분들에게 고척돔에서 해달라고요? 네 저도 제발 그러고 싶은데 그렇습니다. 일단은 1위 공약은 제가 비밀리에 진행을 해서 몰래 무언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족할 수 있으실 그런 것들로 전 항상 준비해 드리니까 알죠? 걱정하지 말라고요. 자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뽑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돌이 백현의 나이트 루틴이 궁금해요. 나이튱은 뭐 하면서 시간을 보내나요? 아니, 아니 나는 이렇게 답이 나와 있는 질문을 왜 자꾸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배가 고파서 서성여요. 진짜 요즘에 배고파가지고 냉장고 문 열고 또 저기 또 과자 있는 문 열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잠이 들기 전에는 항상 너튜브를 보며 아 오늘 잠이 안 오는데 근데 어느샌가 핸드폰을 얼굴을 한 대 맞고 아 누구한테 화도 못 내고 그렇게 잠들곤 합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잘 먹는 게 좋죠? 근데 어제부터 그래도 조금 먹기 시작하고 있어요. 네. 근데 뭐 관리를 해야 되는 건 맞는 거니까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다 다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네 아무튼 제 답변이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좀 해결해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게임에 대한 답변이 한 3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네 집에서 뭐해요? 게임. 밤에 뭐해요? 게임. 나 백현 어디가 제일 좋아요? 집. 거의 이거는 뭐 답이 다 나와있는 네, 질문이었는데 여러분의 소중한 질문 그래도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남은 질문은 제가 좀 집에 가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드디어 오랫동안 기다린 순서가 좀 찾아왔어요. 바로 백현 첫 미니 앨범 시티라이츠 타이틀곡 UN Village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시간인데요. 다들 준비되셨죠? 잠시만요. 물 한 모금만 먹고 할게요. 제 마이크 바꿨잖아요. 이 마이크가 작은 소리까지 되게 잘 들려요. TMI입니다. 되게 비싸요. 자, 들려드릴게요. 모두가 올라가려 하겠지 어디서든 길이 에비
필요한 시점이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해도 처음 느끼는 기분으로 널 이득할게 lead on me 내게만은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자격이 있단 걸 난 알아 I know that I know that I know 그래 지금 한남동 요원 빌리지 All the good stuff를 보면 You and me곡 UN 빌리지 들려드렸는데 어땠어요? 네, 여러분의 정말 응원 때문에 그리고 또 기다려준 덕분에 이렇게 멋진 곡이 탄생할 수 있었고요. 또 오늘 무대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좀 완벽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요. 정말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 이번에 솔로 활동을 하면서 지금까지 기다려주신 그리고 저를 사랑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다시 행복을 돌려드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활동 열심히 하면서 또 엑소 또 제가 첫 번째로 생각하고 있는 엑소 활동도 같이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정말 헤어질 시간이에요. 너무 싫죠? 백현아 제발 한 번만 해주세요.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요.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간 만큼 또 이제 음악 방송도 있고 또 이제 사인회도 있고요. 이건 얘기하면 안 됐나? 아무튼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돌아가시면서 또 좋은 제 앨범 시티라이츠 많이 들으시면서 네. 안 돼요? 어떡하냐? 제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하지만 오늘 강하게 먹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곧 또 만나요. 그러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정말 앞으로도 제 활동 많이 지켜봐 주실 거죠? 네, 여러분들과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제 너튜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모습을 또 많이 많이 보여드릴 계획이니까요. 여러분들 잠시만 조금만 네, 그러면은 끝인사 하면서 오늘 2019 백현 쇼케이스 시티라이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비도 오니까 돌아가실 때 좀 조심하셔서 돌아가시고요. 집에 도착하시면은 이제 따뜻한 물로 꼭 이렇게 씻으시고 씻으시면서도 뭐 UN 빌리지 들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좀 아쉬움을 갖고 다음에 또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네, 여러분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오늘 브이라이브 생중계로 봐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는 타이틀곡 UN 빌리지 뮤직비디오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또 뭐가 있는 줄 알았죠? 뮤직비디오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백현이었습니다. 안녕! 안녕! 보낼 수 있는 자격이 있단 걸 난 알아. I know that I know that I know.
움직임 한남동 요원 빌리지 어느 게스트를 보면 You and me You and me